성경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역사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함께 하셔서 복 주시려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얘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역사도 히스 스토리예요.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어떤 사건 전체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게 뭐냐? 첫째,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다.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 전개가 언제 시작되었냐면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창조, 타락, 구속. 이 성경의 큰 프레임이라고 얘기할 때 이 타락은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지었던 것을 타락이라고 그런다. 타락과 죄가 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 타락이 죄 그 자체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그 자체가 타락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조금 더 성숙된 이해가 필요한데 타락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관계가 끊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요, 이런 얘기 수없이 해나갈 텐데 기독교는 관계 종교예요. 이 관계 종교이기 때문에 십계명도 두 개의 큰 두 종류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보여주고요. 이제 그런 얘기들 해나갈 텐데 기독교는 관계 종교입니다. 관계가 전부예요. 무슨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기독교가 얘기한 관계고 바로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의 형성이에요. 이 관계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끊어진 그게 타락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너희가 이 과일을 따먹는다면 정녕 죽으리라. 정녕 죽는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고 사탄은 그 반대로 얘기하다가 인간이 사탄 쪽을 택해서 따먹게 됐잖아요. 그런데 안 죽었잖아요. 말짱에 살아있었잖아요.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거짓말을 했나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예, 관계가 끊어진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은요, 관계의 끊어짐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의 엮여져 있던 그 끈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가서 이제 구원론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이 관계 끊어짐이 뭐고, 구원이 무엇어, 구원이 뭐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속이라고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관계의 회복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속은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적 개념이 아니라 그 구원적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결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구속입니다. Redeem, Redemption. 그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굉장히 성경적으로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얘기할 때 언제나 구원만 얘기하거든요. 그 구원 중에도 여러분, 구원, 이제 신약에 가서 구원론을 얘기합니다만, 구원도 칭의적 구원이 있고 성화적 구원이 있고 영화적 구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이 칭의적 구원의 좁은 의미의 구원만으로만 우리 구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원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구원파는요, 칭의적 구원만 얘기해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요, 그건 전부, 구원, 칭의적 구원은 전부가 아니고 시작이에요. 뭐가 전부예요? 칭의적 구원, 성화적 구원, 영화적 구원이 전체가 전부예요. 우리는 한 부분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구원인데, 구속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시편일 텐데,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연필을 가지고 복자가 나오면 동글벨을 쳐보세요. 몇 개나 나오는지. 그리고 그 복이 나오는 단어 전으로 그 시편 기자가 그 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그 문맥을 찾아서 보세요. 그게 전부가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네. 그게 바로 복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회복되어야만 그 관계를 누리게 되는, 그렇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관계 회복, 아담과 이브의 원죄로 인해서, 원죄 때문에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그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내용 중에 가장 우리가 꼭 기억하고 꼭 머릿속에 넣어둬야 할 얘기는 뭐냐면,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죠.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게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단서를 주셨냐면요.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자랑하고 싶도 많은 그런 어떤 정욕적인 어떤 그 자기중심성만 발동해서 선악을 따먹은 게 아니고, 그 중심, 자기중심성을 발동시키게 하는 사실은 제1원인이 있었어요. 그 제1주원인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십시오. 이제 우리 성경을 이해해야 성경이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이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이 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은 선포하는 책이고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우리 믿음이 먼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다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논리성이 있고 이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 주신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성경을 거룩하게 유추해야 돼요. 추정해요. 거룩하게. 거룩한 유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걸 프리스포지션이라고 해요. 대전제가 필요하거든요. 자,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부터 성경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점이에요, 성경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니라 그 앞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그 시점 그 전에 벌써 뭔가 있다고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있는지 없는지? 막연히 추측해서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예, 성경에 분명히 그게 있다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그때 그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2절의 태초는 같은 태초가 아니에요. 그걸 같은 태초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럼 예수가 피조물이 됩니다. 요한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얘기하려고 태초를 끌어내면서 무슨 단어를 썼냐면요,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다. 근데 창세기의 태초는요, 히브리 말로 레시트, 베 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런 식으로 쭉 나가잖아요. 그렇죠? 레시트라는 태초와 아르케의 태초는 같은 태초가 아니에요. 레시트의 태초는 하나님이 빛이 있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딱 그 점이 태초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하기 전에는 아직 태초가 아니에요. 감이 잡힙니까? 너무 정독으로 나가나요? 아니요. 이게 이 정도 정독은 통독에 필요한 거니까. 예. 그런데 아르케라는 단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보다는 굉장히 철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중에 아주 근원적인 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원자론적 개념을 갖고 있는 아주 근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아주 근원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기 곧 직전에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때, 그 상황, 그때를 가리켜 주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은요. 왜? 예수는 이미 그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예수의 신성을 부각시키려니까 거기에 쓴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꼭 생각하시면 뭐냐면, 우리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26절, 27, 28절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인용했는데, 굉장히 그 창세기 1장 26, 27, 28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뭔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그 중에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회의의 결론을 사람을 만든 걸로 결론을 내렸다고. 그렇죠? 그럼 이 회의가 언제 있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회의록이 성경의 기록 순서로 보면 6일째 끝에 짐승을 만들고 지금 회의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요, 인간은 하나님이 6일째 짐승까지 지어놓고 뭐가 빠졌네? 야 빨리 모여봐. 이거 뭐가 빠졌냐 이거. 좀 멍청하다 야.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형상을 닮은 사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인데 이거 좀 맡기자. 그럼 우리 쉬자. 빨리 해. 그렇게 해석한 사람 나 들어보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틀림없다면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겠죠. 그럼 이 회의가 언제 있을까요? 네, 이 회의가 바로 아르케 때 있었던 거죠. 아르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아르케 때 인간을 만들자. 그게 뭐, 그러니까 인간 만드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큰 이 틀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 계획이 제일 먼저 세워진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과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천지 창조 6일째까지 과정을 진행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 자존감이 달라지잖아. 그렇죠? 우리는 이게 보통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우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다른 피조물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려고 이 모든 우주를 만드셨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빼고 얼마나 위대해요. 그래서 하나님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시편이 거의 그런 구절이 나오나 안 나와요? 나오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우리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우리가 누군가? 이 우리에 포함되는 존재가 누군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다라고는 조금 그게 약하다고 보는데 그때 우리는요 아르케에 있던 그 영계에 있던 모든 영적 존재가 다 끼어 있었다. 천사도 끼어 있었고 삼위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사탄까지 끼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설명이 없습니다. 그것도 뭐 주목사는 성경에 있다고 막 그러더라 그러지 말고요. 예.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성경에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의전회의 때 사탄이 왔나요 안 왔나요? 네, 왔잖아요. 그렇다면 욥기의 의전회의 때 사탄이 올 수 있다면 아르케 의전회의 때는 사탄이 분명히 끼었었고 그렇게 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악과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프리스포지션이 돼요.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디 두셨다고요? 동산 중앙에 두신 거야. 동산의 중앙에 뒀다는 말을 유독이 성경이 강조합니다. 왜? 동산 어디든지 제일 보기 좋은 곳에 세웠다. 왜? 사탄의 공격은 시도 때도 없다. 무시로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생각한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다. 그것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 그런 의도로 선악과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선악과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나요? 결과적으로 사탄을 택했다는 거죠. 이 사탄이 사실은 인간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 끊는데 제일 원인이에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니까. 사탄, 그 후에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은 어쩌든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모든 것들은 다 깽판쳐요. 그런 대목들이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욥기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좋아하니까 욥을 치고 싶어가지고 막 별짓을 다 해가 하나님이 부분적인 성인을 끌어내가 욥을 치잖아요. 그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예. 어쨌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데 사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탄을 제압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을 저주하면서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게 구속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완성이 되나요? 언제 그 뱀이 머리가 밟히나요? 예.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밟혀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밟힌 건 언제 밟혀요? 예. 계시록 20장.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실 때 천사가 따라와서 사탄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어디다 둔다고요? 무적의 옷들을 탈 거예요.
그러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인데 그것이 어디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냐면 계시록 20장에서 최종 종말이다. 그래서 종말론적 구속. 성경은 그 인비틴의 스토리를 쓴 거예요. 새하늘과 에덴과 새하늘의 그 사이에 인비틴의 얘기를 쓴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 제1은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어코 마침내 에덴의 원상으로 돌려주시는 거죠. 에덴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땠냐, 어떤 걸 누리고 있었냐면 창세기 2장 16절 집에서 꼭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너희들이 동산의 각종 실과는 뭐 어떻게 해요? 임의대로 먹되. 그러고 나온 단어가 선악을 아는 알게 하는 과일라 뭐만 먹지 말고 그 외에는 거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어라. 무제한이에요. 아무런 제한, 아무런 경쟁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우리가 에덴에 범죄하기 전에 우리의 에덴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에덴이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 구속의 역사예요. 그게 언제? 종말에 이루어진다. 그게 성경의 스토리라인의 전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건가?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강의가 진행되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갈 텐데, 우선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피지컬이 그 네이션, 국가를 만드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거예요.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또는 우리의 또는 이 피조세계의 주인이시다. Lordship. Kyrios.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나라예요. 내가 주인 나라는 내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게 언제 있었느냐? 에덴에 있었다.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권을 잃어버린 셈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속을 함으로써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주권을 회복하시는 거죠. 우리의 다시 우리의 주인의 위치로 돌아오신다. 그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에서 나잖아요. 나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리라. 여러분 시내산 언약 이후로 그런 구절이 수없이 나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리라. 그게 관계예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권의 회복이에요. 자, 그럼 주권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살아라는 규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주권이 회복되고, 그 주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자, 그거를 우리 앞에서 읽었던 전인격지 읽기라는 그걸로, 매칭 시켜보면요.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는 지성적 읽기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감성적, 관계를 맺는 감성적 회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지적 읽기. 바로 우리는 그런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구별될 삶이고,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복입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관점을 설명했었습니다. 이제 좀 세 가지 개념을 설명해야 될 텐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구별된 삶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개념이 세 개인데, 신위, 인위, 자기중심성. 신위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 신 행할 위에요. 그 다음에 인위는 인간이 행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행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행함에 주도권을 지시느냐 아니면 인간이 지느냐에 따라서 자기중심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 행하여? 누가 응답하고요? 누가 행하고요? 누가 그걸 보인다고요? 예, 하나님. 내게 부르짖으라. 그건 내가 누군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얘기는 우리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례를, 성경적 사례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시켜 드릴 텐데,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일은 주도권을 하나님 주신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 여러분 삶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여러분 이미 사탄의 앞좌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클래스 이 강의에 오신 것도 내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 내 의지가 불타서 온 것 천만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은 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진짜요. 네. 인간이 범죄를 하고 제일 먼저 온 결과가 뭔가요? 이 범죄했던 것은 인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 중심성이 발동이 돼서 자기가 자기 일을 저질러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온 결과가 뭔가요? 예. 수치심이 왔죠. 성경에 보면 딱 대조적이 나와요.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의 모습, 그 벗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단어를 써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그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수치심으로 바뀌었죠. 인니는 인니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인니가 그렇게 생긴 인니가 또 다른 인니를 만들어요. 또 다른 인니가 뭐냐면 그 수치심이 생겼는데 그 수치심을 해결하는 것도 뭐 누구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 아, 예레미야 33장 그 구절로 돌아가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여호와가 행하게 하라. 그게 그 구절 핵심이잖아요. 근데 아담과 이브는 안 하고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해결한 거죠. 어떻게 해결했나요? 무화과 잎사귀로 남 옷을 해결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옷 잘 만들었구나. 아주 너 솜씨 있네. 라고 칭찬했나요? 아니죠. 예, 그 옷을 벗기고 뭐 어떻게 했다고요? 예, 가죽옷을. 여기까지 스토리라인 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가죽옷이란 얘기를 어떻게 풀었냐면요. 그 가죽이라는 매테리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짐승이 죽으면 피를 흘린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데 틀린 답은 아닌데 정확한 답은 아닐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계시의 점진성을 보면 인간의 죄사함과 피의 문제는 레위기의 그 제사 제도가 주 옴으로 시작된 거예요. 지금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와 구속이 구원이라는 그런 관계보다는 메테리얼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미냐 인미냐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이 인간의 문제, 이 자기가 지은 그 죄마저도 이 뒷치작거리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하고 싶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시시콜콜 한 모든 일 다 여러분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내려놔라. 내 방법이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누가 창조주시라고요? 예, 여러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의 인류의 역사상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문제는요 바로 인류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 거기 있어요. 여러분 첫 시간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걸 딱 머릿속에 놓고 우리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아,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 우리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 주권이 내 삶 속에 세워나가고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